아,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 참 새해들어 아주 날씨가 좋으네요. 다 녹았어. 이야, 이거 이 겨울냉이, 겨울냉이 이게 보약인데요, 이게. 근데 이렇게 벌써 꽃이 아, 폈어. 꽃이 벌써 핀 데도 있어. 많이 폈어. 이야, 참 이게 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꽃이 이렇게 조금씩 나온 건 이게. 먹어도 돼, 이렇게. 조금씩 나온 건? 이런 건 먹어도 돼, 아, 연애. 그래? 야, 이게 비타민 A, B, C, D. 이게 풍부하고요. 이게 참 된장찌개, 이게 된장국. 국 이래가지고 참 이게 저 누구나 참 이게 많이 선호하는 이 거지요. 충농증 있는 양반들 좋잖아. 충농증이 있으신 충곤증, 분들은 졸린 거. 충곤증 이게 참 좋습니다. 이. 꽃이 벌써 폈냐? 아, 벌써 폈어 꽃이. 와. 꽃이 피었어. 벌써 폈네. 와, 아이고. 그래도 많이 야야 한 옆집하고 한 끼는 먹겠다. 어? 이야, 많으네. 아이고. 또 깨끗해서 좋다. 깨끗해? 이야, 이제 내일은 또 된장찌개에다 이걸 또 해서 좀또 된장국 먹어야지. 끓이지 무슨 찌개야. 찌개? 메르치 푹 달여서 넣고. 메르치 푹 달여서 좀 정성껏 해봐, 좀, 어? 정성껏 남편을 위해서, 저번에 어? 혼자 잘 생하니까 심심하다네.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야. 그래도 오늘 오니까 좀 낫다, 어? 이거 봐라, 여기. 야, 이놈은 이거 좋다, 어? 뭐 크다고 좋나? 좋다, 야, 이놈. 색깔이 햇볕을 보고 자라서 빨간 예쁜. 빨간 게 아주 그냥 뭐 자연산, 이건 아주 그냥 보약입니다, 보약.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 반찬 좀 열심히 맛있게 좀 해봐. 남편을 위해서야. 어? 예.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촬영을 제가 한번 이거 봐. 해드렸는데, 이렇게 커. 야, 이건 자연산 곰보배추. 와, 이건 크다. 엄청 대물에 속하네요, 대물이다. 이게. 오래 묵은 거야. 이게 참 제가 한번 이제 담배를 끊었다, 못 끊었다 하는데, 이거를 너. 먹으니까, 아,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만 좀, 예, 여기 이쪽에 다려 먹을 많으네요. 거. 좀, 조금만 좀 해서, 한번 다려 먹을 것만 더, 이거 한번. 대물이야. 이야, 이게 대물이네, 대물, 이건. 많아 여기는. 예, 좋습니다. 이게 처음 참, 봐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관지 쪽으로 있잖아요. 이게 천식 기관지 이쪽으로 이게 아주 최고입니다. 이게 자연산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재배를 또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이게 진짜 효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몇 사람이 또다 그러더라. 아, 이게 몇 사람, 이게 나도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좀 좋더라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달여가지고, 이게 독성이 없어요. 선풍기에 웬만해. 당뇨가 없는 사람들은 이 대추를 조금 넣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다려 이리 먹으면. 와봐요. 저기 이쪽으로 와. 이야, 이 놔주고. 좋네, 맞네. 어우, 여기 몇 개만 좀다 씨를 또 남겨야지 이게 또. 여기 좀 예? 깔렸어. 저긴 아주 좀 깔렸네. 깔렸어, 이렇게. 우와. 이게 참 드무는데요. 내가 전국으로 다니면서도 이게 뭐한 100개씩 조그만 거 이렇게 놔두고 나오는데, 큰 것만 어우, 여기는 아주 그냥, 빨렸어. 이러면 다 돼요. 이야, 여기 많으네, 여기는. 다 그래서 뭐 씨는 충분히 할것 같으네요. 한번 다려 먹을 것만 가져가면은 씨는 뭐 충분히 될것 같으네요. 아이고. 이거 좀 무겁어. 이야, 그래, 여러분들, 그 천식 기관지 쪽으로, 폐 쪽으로 나쁘신 분들은 잘 봤다가 꼭 한번 복용을 해서, 그래도 건강이 최고 이거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크다. 이렇게 어우 다 조물주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인간에게 남겨주네요. 예. 잘 보셨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대물이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자연산 쓴박인데요. 이야, 이게 참, 입맛 없는데 입맛을 돋궈주고요. 또 이게 간의 피로를 이거 풀어주고. 제거해 줍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부에 있잖아요. 피부를 재생시켜준다. 재생시키 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쓴바귀가요. 이게 여기는 아주 그냥 뿌리도 참 좋네. 많으네. 여 뿌리도 참 좋네요. 이야, 이게 오늘 뭐 이게 이렇게 뿌리가 좋은 거네. 뭐 우리 이웃들과 오늘 또 보식. 아, 우리 초집에 먹을 거 한 주먹만 딱 뜯을 거야. 딱 한 주먹만 뜯어. 요거 그냥 너무 잘 생겼다. 요거. 여보. 요거 여기 요거. 와. 어? 여기 순박이 엄청 많다고. 엄청 많은데. 이거 토질이 또 좋아. 토질이 좋다, 야. 저기는 토질이 안 좋지만. 야, 이거 토질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게 하나씩 있는 게 먹기 좋아. 하나씩 있는 게 먹기 좋다고. 아, 그래? 그 여러분들, 이게 한번 잘 보셨다가, 그러게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요, 이거. 쓴바귀 먹는 거. 네, 쓴바귀에. 이게 또 어느 짐승이 이걸 잘 먹더라, 여보? 이거 토끼. 아, 토끼. 토끼가 이걸 또 아주, 그놈은 아주 보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우에 맞춰, 우에. 아, 그래. 우에. 우에. 어쩌. 아, 그건 뭐야, 그거는. 그건 쑥이야, 쑥. 뭐야? 쑥. 늦가을에 나온 거. 늦가을에 나온 쑥이야? 이거 손으로도 잘 뽑히네. 손으로도 잘 뽑히네. 야, 아이고야, 야, 또 씨를 말리지 말고. 아, 한 주먹만 뜯는다. 아이고, 여기 뜯으려면 뭐 한 차를 뜯겠구만. 이거 뭐 씨를 말려야 말릴 수도 없네.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게 번식률이 얼마나 강해. 이게 강해. 이 토끼가 좋아하지, 이거. 네. 이런 자식이에. 이건 뭐야, 이거 뭐. 뭐 토끼 아줌마가 토끼가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엄청 좋아하는 모양인데. 나 쓴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건 먹기 딱 좋으네. 먹기 딱 좋아. 딱 좋네, 먹기. 하나씩 이렇게 딱 뿌리 아주 쏙쏙 잘 나와. 잘 나오네. 여기 이렇게 토질이 좋아. 토질이 좋네. 홍보 배축했는데 토질이 너무 안 좋아서. 자, 요거까지만 하자, 여보. 응. 너무 많이 뜯지 말자. 아, 한 주먹만 뜯는다 그랬잖아. 자, 한 주먹만. 이거 써서 나 구하기도 하네. 아이고, 오늘은 막 겨울 날씨가 봄 날씨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약초 부부였습니다.